안녕하세요. 제 지금 미스터 트롯 보시고 계세요? 아, 새로 하나요? 네, 시즌 2가 지금 아, 또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심사위원으로 맡고 있는 장윤전 씨. 아, 네네네. 네. 장윤전 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지금 워낙 장윤전 씨 같은 경우는 평판도 좋고 네네. 뭐 굉장히 큰 문제도 없고 지금 자신도 너무 행복한 모습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재면에는 어떨까? 네네.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44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제가 뭐 연도수를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장윤전 씨가 33부터 아마 굉장히 뭐 부모님이라든가 동생으로 인해서 3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결혼을 잘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활동도 여전히 처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올해 개묘년에는 장윤정 씨가 아 이분이 소속사가 있죠. 네. 근데 올해 그 미스터 트롯을 떠나서 뭔가 후배 양성 쪽에 조금 힘을 쏟으려고 하는지 어쩐지 이런 기운지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트로트 하고 있는 미스트롯 그것도 후배 양성이긴 하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사람을 들여서 올해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개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내 후배 양성에 좀 기운이 쏟아지는 기운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든가 뭐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이분 자체가 장윤정 씨가 겉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방송에서는 굉장히 털털해 보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굉장히 털털해 보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고요. 또 어떤 그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주의자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팩트체크라고 하죠.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쏙쏙 잡아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보는 안목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우리 장윤정 씨가.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사람도 우리네 사주팔자랑 똑같지 뭘 그렇잖아. 어? 부모 덕도 없고 뭐 내가 어쨌든 내 혼자 자수성가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사주잖아.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뿌린 만큼 덕을 얻는 사주 이렇게 표현해드릴게. 20대 30대 초년 뭐 10대 때부터 10대 후반자부터 20대 30대는 정말 개고생을 해서 뭐 나름대로 이름은 날리긴 했지만 개고생을 해서 내 이름을 날린 그 이루곤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뭐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이렇게 이름을 더 알리고 뭐 이렇게 후배 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45자부터 굉장히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45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출발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전에 이제 뿌린 만큼 거두는 사람. 그 전에 과거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야?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잖아요. 씨를 뿌렸다가 하면 이제부터는 조금 수확, 열매를,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계절로 들어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왕성한 활동 가운데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후배 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혹시 장윤 씨가 뭐 후배 양성에서 뭐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워낙 뭐 행사의 여왕이다 보니까 금전으로는 뭐 크게 무리 갈 일은 없을 거고 아무쪼록 이제 뭐 이제는 후배 양성에 힘드신다고 하니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건강이나 뭐 아니면은 뭐 남편분인 뭐 도경환 씨가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뭐 건강적으로 봤을 때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불면증이 있는지 뭐 두통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원체 힘들게 살았고 또 지금 많이 평안해지고 시댁적으로도 많이 이제 사랑을 주시잖아. 신랑도 그렇고 사랑꾼이라고 하잖아 신랑이.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왜 잘 먹을 거 아니야 이 사람. 근데 왜 그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또 그러면 또 혹시 자식이 또 생기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데 약간 좀 영양의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웃긴 얘기겠지만 막 이게 뭐라지 그 영양실조라고 해야 되나? 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내 면역계 계통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면역계 계통을 조금 조심을 하라고 그렇게 염증성 질환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 작은정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간 그런 신장 쪽, 어? 그런 쪽, 그런 부종이라든가 이런 걸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 장윤여 씨가 올해는 좀 건강술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면역계 계통, 염증성 질환 이런 걸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장윤여 씨 사주를 이렇게 봐주셨는데, 네네. 자,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